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디지털 전략실에서 고객 관리와 디지털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강태경입니다. 우선 여기 오신 분들이 조선일보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많은 매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신 분도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대략 한 30여 개의 매체를 가지고 있고요. 이 매체들이 하루에 수백 개 이상의 콘텐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는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신문, 그리고 TV, 그리고 웹 앱을 통해서 독자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도 고객에 대한 고민인데요. 뭐잘 아시겠지만 저희의 주력 고객층은 5, 60대의 중장년층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웹사이트를 또 방문하는 비율을 살펴보면요. 3, 40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3, 40대가 많이 방문을 하지만 이탈이 좀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고민은 이러한 충성 고객인 중장년층을 닻을 내리게 하고요. 이 3, 40대를 저희의 브랜드에 이끌어오게 하는 그러한 고객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 조선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좀 확고한 아이덴티티 때문에 이걸 하나의 플랫폼에서 구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고객에 대한 고민을 고객을 이해하는 데이터에서부터 해결하려고 출발점을 잡았습니다. 우선 잠시 고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저희 조선일보가 가진 잠재력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아주 풍부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는 내년 2020년에 10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1920년대에 창간이 되었죠. 아마 지금 제가 여기를 둘러보니까 100세 이상인 신분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저희의 신문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종이 신문, 과거 신문에 대한 디지털라이징 작업도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백 개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우수한 맨파워도 뭐타 경쟁 언론에 대비해서 우수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시스템도 있고요. 또 저희의 조직 문화는 스스로 일하는 수초작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디지털 조선을 그래도 레거시 언론이라고 평가해 줄수 있는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2018년 저희는 AWS와 함께 IT 인프라를 도입하면서 또 새로운 잠재력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이러한 IT 인프라를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 구현하는 것들을 지금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고객에 대한 고민은 다음과 같은 커넥티드 미디어라는 고객 관계의 목표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 매스미디어가 일방향성인 원웨이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했다 그러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고객을 중심으로 한 360도 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속보, 심층 분석 기사, 동영상과 같은 콘텐츠를 연결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최하는 행사 이벤트까지 연결해서 고객 중심으로 또 UI, UX를 구성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저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난 1년간 AWS와 함께 디지털 혁신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2018년도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이 클라우드를 최적화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현 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련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고객 만족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2018년도에 했던 고객을 위한 서비스 한두 가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서비스 이전에 매스 마이그레이션을 잠시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AWS 지원을 받아서 3개월 동안 8개의 핵심 어플리케이션을 AWS로 이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선닷컴 웹페이지도 이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의 온프레미스의 IT 인프라를 좀더 효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존이 제공하는 수많은 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좀 애자일하게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러한 기반 속에 나온 서비스 중에 하나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라이브 방송입니다. 사실 요즘 콘텐츠 중에서 가장 대세인 콘텐츠는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선닷컴에서 라이브 서비스를 한번 해보자는 기획을 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기획할 당시 유튜브를 보면 누구나 동영상을 쉽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라이브 아주 쉬울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실제 저희가 라이브를 시작해보니 많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이브의 주제는 2019년 대입 주제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저 연사를 저희는 8월 달에 섭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시 모집에 대한 입시는 9월이 지나 그 대입에 대한 입시는 수시 모집이 활성화되는 9월이 지나가게 되면은 정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달 안에 라이브를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과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저희가 유튜브를 활용해서 해보니까 속도나 품질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물론 스타트업이다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저희도 라이브 방송을 조선닷컴에서 할 수 있었겠지만은 아시겠지만 저희 조선닷컴은 하루에도 수백만 명이 방문을 하는 레거시 미디어의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품질이 떨어지는 영상을 게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방문을 거절하게 되는 거죠, 고객들이요.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시행할 때 첫 번째 고려 사항은 품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려 사항은 비용이었는데요. 그래서 품질이 유튜브라는 무료 플랫폼을 사용해서 품질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가 자체 구축을 하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구축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례를 살펴보니까 수십억 원이 투자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실제 주요 경쟁사에서는 자체 시스템을 수십억 원을 통해서 구축을 했었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수익에 대한 성과가 측정되지 않는 라이브 방송을 위해서 저희가 한 달 이내에 수십억 원의 투자를 결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AWS에 문의를 하니 엘레멘탈 미디어 라이브 서비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도입하는 걸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도입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고품질의 라이브 영상을 저렴한 초기 투자 비용을 통해서 단기간에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시는 이 라이브 방송 옆에 보면 채팅창을 보시면요. 라이브 방송 중에 독자들이 수시 모집과 관련된 입시 질문을 채팅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향했던 독자와 연결되는 커넥티드 미디어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일부 구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저희는 이 라이브 방송 시작되기 앞면에 해외 유명 브랜드 자동차의 광고를 실음으로써 새로운 수익원도 만들 수 있었죠. 이 부분은 실제 엘리멘탈 서비스를 이용해서 라이브를 구축한 부분이고요. 실제 저희가 그 대입 수시 전략 이후에 18년도에 가장 핫했던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조선닷컴에서 라이브 서비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우수한 품질과 속도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소개해 드릴 서비스는 TTS 서비스인 아마존 폴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는 다시 고객에 집중해서 50, 60대 중장년층이 오랜 시간 저희 웹사이트에서 뉴스 기사를 읽는 것에 있어서 시각적인 불편함을 겪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사를 읽어주는 TTS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뭐 물론 이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전문 아나운서가 매일 몇 건의 주요 기사를 읽어주는 뉴스 브리핑 서비스를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운서가 매일 수백 개의 기사를 읽어주기에는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비용 절감과 또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폴리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입을 해보니까 이 서비스의 이용률이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여기 18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뭐냐면요. 저희가 아마존 폴리의 사용자 이용 데이터를 S3에 쌓았습니다. 이 쌓은 데이터를 아마존의 분석 서비스인 아테나를 통해서 분석하고요. 시각화 분석 도구인 킥사이트 뷰를 통해서 이렇게 시각화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18이라는 숫자는 기사 한 건당 폴리가 재생된 초수입니다. 즉 사용자들은 한 기사가 재생되는데 18초 이내를 감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즉 눈으로 읽는데 보통 저희가 뉴스 기사를 18초에서 한 25초 사이에 읽는데 그런 눈으로 읽는 습관을 듣는 기사에도 그대로 적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서비스 개선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빨리 읽어주기. 둘째는 요약된 기사를 읽어주기. 두 가지 가설을 세웠는데요. 빨리 읽어주는 걸 해보니 오히려 기사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이용률이 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사를 요약해서 읽어주기 서비스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객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오디오 서비스가 한 기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읽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앞으로 요약된 기사를 연속적으로 읽어주는 것으로 폴리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개선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저희가 예상치 못한 고객도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저희가 잡고자 하는 30, 40대 고객들도 출퇴근 시간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AWS를 통해서 구현한 서비스 두 개를 말씀드렸다 그러면요. 이러한 서비스가 나오기 위해서 뒷백단에 있는 조직 문화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오전 세션이었을 겁니다. 아마존 AWS에서 제공하는 DIP, 디지털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뭐 간단합니다. 고객을 중심을 두고 고객에서부터 모든 개발이나 기획이나 마케팅을 함께 고민해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AWS가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기획자, 마케터, 개발자가 함께 한 공간에서 고객을 만족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서비스 개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는 공간도 한 공간으로 다 모였고요. 최근에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세일 중심의 조직으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뭐 레거시 기업에서 있었던 많은 문제들, 즉 부서 간의 사일로 효과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었고 뭐 또 다양한 실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AWS와 저희가 지난 1년간 했던 여정이었다면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AWS와 같이 할 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앞서 김현수 매니저님이 말씀하셨던 핀포인트입니다. 실제 저희는 수십만의 독자 DB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자들에게 뉴스레터 또 행사 저희가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에 대한 정보를 이메일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서는요. 계획하고 제작하고 DB 요청하고 발송 요청하고 분석을 또 요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도출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일련의 작업들이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들이 모두 사람이 일일이 다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는 수작업 부분 그리고 심지어 뭐 그것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는 또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데 그 데이터, 캠페인 후의 데이터를 트래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캠페인 후에는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각 사업부의 담당자 PC에 그 데이터 이력이 저장되어 있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아마존 핀포인트를 통해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핀포인트를 통해서 저희는 마케팅 자동화와 데이터 이력 관리를 통해서 고객에게 좀 더 적시에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뭐 구체적인 구현 모델이고요. 김현수 매니저님께서 나중에 설명하시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저희 데이터에 대한 고민입니다. 요즘 데이터가 오일보다 더 비싸다, 더 중요하다 이런 데이터에 대한 고민을 많은 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선일보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말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저와 같이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더 고민이었던 거죠. 뭐 하나 움직일 때마다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고 그거를 바꿀 때마다 많은 불만이 제기되기 마련이었던 거죠. 실제 저희가 가진 데이터를 살펴보시면요. 종이신문 구독자 데이터가 한 100만 개 이상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조선닷컴 회원 랩노그는 1 방문자가 수백만 명입니다. 그리고 연간 30만 명 정도가 참석하는 규모의 행사를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데이터들과 정부나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외부 데이터를 또 연결해야 되는 숙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시는 것과 같이 혼란스러운 여러 데이터의 버전, 그리고 분산된 데이터 저장,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낭비되는 시간,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거의 고객을 세그먼트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저희는 아마존이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데이터 레이크라는 형태로 모으고 그것을 분석해내고 또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머신러닝을 적용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요, 우선은 통합입니다. 우선은 한 곳에 모으는 거. 두 번째는 뭐 데이터 분석을 잘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모은 데이터를 먼저 시각화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스키마들이 연관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는 아시겠지만 알고리즘을 적용해보는 겁니다. 분류 분석을 통해서 고객을 좀 세그멘트를 나눠보고요. 또 그런 목표 없이 그냥 데이터 간의 클러스터링을 해서 또 다른 비즈니스 인사이트 기회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저희의 고객이 그 다음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할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떻게 고객과 소통할까라는 것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데이터 통합을 통해서 간략하게 마크업을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독자 분류를 P1, S2, W1, E4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P는 정치입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어 하는 뭐 1등급 독자, 그리고 S는 소셜이고요. 사회에 관심이 있어 하는 독자, W는 지갑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E는 이벤트의 몰입도 정도를 표현해 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의 최종 목표는요, 디지털 구독입니다. 많은 해외의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같은 기업들이 광고 중심의 모델에서 구독 중심의 모델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국내에 있는 모든 언론사들도 이 광고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디지털 서브스크립션인데요. 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객을 유인할 생각입니다. 최근 들어서 뉴스를 소비하는 패턴이, 특히 3040 세대의 패턴이요, 뉴스 사이트에서 뉴스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다 피딩을 받죠.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뉴스레터를 받고요, 관심 있어 하는 콘텐츠를 푸시 알람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양한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개인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의 웹사이트를 방문한 고객에게는요, 로그인과 같은 페이월을 칠 생각입니다. 이 페이월 서비스는 저희가 많은 걸 개발하고 있는데요, 뭐 간략하게 예를 들자면 아까 라이브 서비스 같은 곳에서 자신의 입시에 대한 질문을 채팅하고자 할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는 방식, 뭐 이런 정도의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 구독을 위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실험이 지속되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고객에게 뉴스를 피딩하고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해서 저희가 수집한 행동 데이터를 바탕으로요, 저희가 주최하는 오프라인 행사와 연결시켜서 고객이 기꺼이 자신의 지갑을 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전략을 통해서 저희는
5060뿐만이 아니고 3040까지도 저희의 브랜드에 대한 충성을 할 수 있는 뭐 저희 브랜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고객을 많이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희의 여정은 AWS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